안녕하세요. 원남은 민세진의 경제 내 이야기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가 네네 사실 네. 뭐 저 이번 주에 사실 제일 큰 뉴스라고 하면 결국 카톡 불통 사태일 텐데요. 저희는 이 뉴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네. 다루지 않는 기본적으로 이유는, 테크 뉴스라고 생각하는 네, 네. 이게 뭐 경제 뉴스냐, 그 뭐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 간에 어떤 뭐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원인 파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점점 경제 뉴스로 진화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비화 있어서 아닌가요? 비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게 경제 뉴스로 저희가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 그런 일 없어야 될 텐데. 네, 네. 이번 주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는요. KDI 경제 동향입니다. 10월에 발표가 됐고요. 사실 이제 뭐 KDI 경제 동향이야 주기적으로 발표를 네네. 하는 건데 이번에 특별히 가지고 온 이유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성장률 전망 정확도가 KDI가 가장 높다라고 네네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하는 국감에서 네 그게 아 하는 국감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웬일로 KDI를 칭찬을 했나 이런 네. 생각을 했더니 하는 국감에서 아, 그러니까 하는의 정확도가 KDI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 국감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그 하는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하는 네네. 경제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 정확도가 KDI보다 떨어지고 기재부보단 정확하다 네네.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책 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 비슷하게 했죠. 근데 어쨌든 좋은 건 뭐냐면 세 기관 모두 IMF나 OECD보다는 네네. 오차가 적다. 우리 아, 거니까 사실 네, 뭐 로컬 예, 강자가 예. 낮구나 뭐 예. 이런 이 정도 위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 12년간 실제 성장률과 연평균 0.81%포인트 오차가 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그 KDI 성장률 전망은 2.8%였고요. 내년도는 지금 2.3%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2.3% 전망치가 5월 달에 나온 그렇죠. 거라서 예, 예.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더 비관적으로 네. 그 전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대 전망도 예, 예. 내놓은 기관들이 있어서 또 반대로 또 몇 달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거 하신 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네. 거시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네, 네. 미시하는 사람으로서. 예, 아무튼 뭐 내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이제 보실 때는 KDI를 먼저 주목하는 게 낫다라는 네, 뭐 유용한 이런, 정보를 네네. 국감에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DI 경제 동향으로 다시 돌아보면은 지금 상황이 내수가 일부 개선됐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네. 일상화되다 보니까 대면 서비스업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하고 투자 부진도 좀 완화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 네. 순환 변동치가 하락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그닥 전망이 밝지 않다.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교수님이나 저한테 물어봐도 그렇죠. 앞이 네네. 지금보다 앞으로가 뭐 몇 개월과 더 좋을 것 같냐면 아,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네네. 것 같아서 상당히 수긍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국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하다라고 하는 네. 게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OECD 선행지수 또 주요국의 제조업 심리지표도 지금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해외의 여건이 악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당장은 사실은 뭐 코로나로 이후의 반등 그 부분이 아무리 뭐 물가가 오르고 뭐 그런다고 해도 그 반등 추세 자체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내년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또 뭐 걱정을 많이 하면 또 그만큼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닌 것 그쵸,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물가도 심니다 이런 말 나오고 네네. 뭐는 심니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아이 뭐 그냥 허황되게 잘 될 거야라고 되뇌이는 거는 또 의미가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런 저런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하는 거는 또 집단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뉴스는 그 요즘 에너지 가격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올 겨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몸으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은 그 와중에도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렇죠.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이슈라서 저희가 이제 종종 점검을 드릴 텐데요.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력 도매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여서 이 그것에 대한 상한제를 정부가 혹시 실시하지 않느냐, 그게 힘이 받느냐, 여기 이제 S&P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S&P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그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들이 발전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제 원자력 같은 게 이제 수력 원자력 이런 게 그 단가가 싸고 석탄 뭐 석유 이런 게 이제 쭉 있은 다음에 천연가스. 네네.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보통 천연가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 중간 내지는 그 이하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단가도 문제지만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싼 거부터 생산을 쭉 하다가 어떤 그 갭을 메꾸거나 그 그때그때 상황 변화를 그 조정하는 거는 네. 그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절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S&P라고 하는 뭐 그 구체적인 뭐 그 방식은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결국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이 실질적인 네, 전력 도매 한다. 가격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월 13일에 그 육지 평균 S&P가 킬로와트당 270.2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네네네. 그런데 역대 최고가 기록이라고 하고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3배가 올랐다. 와, 3배요? 네네네. 근데 전기요금은 지금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한 90원 뭐 100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이다가 지금은 270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된 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은 천연가스. 네, 이 갭을 메꾸는 천연가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고 이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그 환율로 인한 부담까지 합치니까 세 배 이상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도매 가격이 3배가 올랐는데 소매 가격은? 묶어두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뭐 지난번에 그 전기 가격을 약간 올리긴 올렸는데 뭐 고작 해야 1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도매 가격을 다시 낮추는 수밖에 없다. 소매 가격을 높이질 못하니까 도매 가격을 다시 낮춰야 된다. 뭐 어떻게 낮추느냐?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제 이런 이제 발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EU에서도 네네.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EU도 지금 엄청난 에너지 대란이 겨울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네. 슬슬 그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약간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네. 한전이 올 상반기에 그 도매 가격이죠. 킬로와트당 169원으로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70원 가까이 되는 건데 뭐, 그것도 100 맞죠? 그렇죠. 진짜 막 100원? 예, 예. 벌써 그냥, 100원 차이가 나는 그러네요. 건데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169원에 사와서 110원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 진짜 예. 그 장사 믿지는 장사다라고 하더니 정말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런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은 270원이 되면 아이고. 그러면은 그 적자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거죠. 도대체 전기요금 그 정도 올려갖고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도매가격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건데 도매가격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LNG는 그 제약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사오는 가격이 있으니까 제한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른 그 전력가격들이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민간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열병합 발전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상한제를 도입을 할 때, 그냥 완전히 손해를 보면서 상한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좀 이익을 보고 있던 사업자들의 가격을 이제 낮추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생각해 보면,
모처럼 가격이 올라서 전기 가격이 올라서 좀 돈 좀 벌어보나 했더니 상한제를 도입을 한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다 이거는. 나도 돈 벌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반발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지난 5월에도 그 정부가 이 제도를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일단 중단을 한 상황인데 다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뭐 머리띠 두르고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네, 사실 어쨌든 전기 요금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네네. 상황이어서 이게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마냥 본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네네.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네. 전기 요금도 오르겠지만 뭐 다 죽으란 소리냐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린 살 수 있냐 뭐 이제 예, 약간 맞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네네. 그렇게 예. 반응할 것 같아서 이게 결국은 뭐 고통을 약간씩 분담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항상 이런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재산권 침해는 뭐 사실은 뭐 일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그러면은 그 뭐 한전 다 망하고 그 국가 경제가 막 망가지는 거를 그냥 너네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압박을 줘서 이거를 이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죠. 사실 이런 그런 부분도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네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예. 잘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뉴스를 말씀드린 거는 올 하반기 날이 이제 추워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뭐 저희가 이렇게 서랍 속에 대충 그 넣어놓고 있을. 예 그럴 수 있지가 않고 이게 아주 큰 이슈로 점점 나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할 거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